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좀더 보완적인 내용을 좀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여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여권인가? 왜 여권? 여자의 권리가 아니라 패스포트. 여권이 아니라 여권인지. 여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신원인식 모듈이에요, 바로. 그죠? 그러니까 authorization이라고 할까요? authorization. authorization 하고 그리고 authentication도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는 가장 이상적인 수단이 바로 여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권은 세계 공통입니다. 만국 공통의 신원인식 모듈로 역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인스텐션을 추가하는 것.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국 공통의 어떤 공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국이 공유할 수 있는, 만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세계 각국이죠. 그냥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프라,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용이한 토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권을 이용을 해서 전제여권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제여권에 이제 각종 익스텐션들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국가 인프라들이죠. 국가 인프라. 그래서 이것이 근데 여권을 우리가 어떤 토대로서 구성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신원인식 모듈에 그리고 익스텐션으로서 각각을 추가하는 것. 그러니까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 각각의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교육 인프라이고, 의료의 경우에는 환자 각각의 질병 이력이라든가, 그 사람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다든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든가, 혹은 교통의 경우에는 뭐 교통카드 대신에 여권이 바로 교통카드가 될 수가 있고, 정부 서비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금융도 마찬가지죠. 금융일 때도 어떤 자신의 계좌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권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은 교육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제각기 별도의 신원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은 어떤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고,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또 어디서 발급하나요? 이것도 뭐 교통안전관리공단인가 발급을 하고, 그리고 또 환자 기록은 건강보험에서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뭐 성적표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신원 인증 인프라들이 있죠. 신원 인증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여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여권으로 통합. 근데 종이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신원 인증을 쓴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 여권으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뭐 교통카드라든가 있고 또뭐 있나요? 뭐 별의별 게다 있죠. 어떤 건물의 출입 혹은 뭐 회사 출퇴근 이거 등 본인을 인정을 하는 필요성, 공항에서 입출국,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탑승한다거나 등등 뭐 본인의 신원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전제여권 하나로 통합을 하자는 거죠. 그죠? 전제여권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텐션들을 추가함으로 해서 그죠? 각종 익스텐션을 추가함으로 해서 그것이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국가 인프라를 구성을 할수 있다는 거죠. 표준화된 국가 인프라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예를 들어서 교육 인프라의 경우는 기존의 경우 어떻게 되나? 기존 한국의 경우, 한국의 교육 인프라, 한국 교육 인프라는 첫째, 학교가 있죠. 학교가 있고, 다음에 교사가 있고, 교육부가 있죠. 그리고 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각종 도서를 찍어내는 출판사가 있죠. 출판사가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 정도인가? 이 정도가 한국의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의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되겠죠? 또 이게 나왔네요. 캔슬하고 다 날라 버렸습니다. 다 날라 버렸네. 교육의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인프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처럼 자율주행 학교를 구성하는. 자율주행 학교란 게 뭐냐? 자율주행 학교, 자율주행 차량이 운전자 대신에 차량에서 서로 판단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학교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교사나 학교 없이, 학교나 교사의 도움 없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교사가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교사가 없을 수는 없죠. 또 학교가 없을 수도 없죠. 당연히 있어야겠죠. 당연히 있는데 기존의 학교나 기존의 교사와 다른 형식이죠. 기존의 교사와 다른 형식으로의 와는 다른 형식의 학교와 교사에 의해 다른 형식의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다른 형식이란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 코드 없이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assive Open Online Curriculum MOOC라 그래요. MOOC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 강의와 비슷하죠. 인터넷 강의인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나 기존의 교사와는 좀 다르죠. 그죠? 교사도 있고 다음에 학습하는 커리큘럼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죠.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고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권, 전자여권이죠. 전자여권의 신원인식 시스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된 형태 이런 형식이 되죠. MOC와 전자유권과 플러스가 알파된 이 형식이 저희 말하는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교육 인프라가 되고 새로운 교육 인프라가 전자유권의 익스텐션으로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는 거죠. 좋은 점은 첫째, 기존의 교육비를 뭐 10분의 1 이하로 교육비 부담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고 그리고 기존의 교육 시스템, 기존의 교육 인프라가 제공할 수 없는 기존 시스템이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대입 시험을 쳐서 대입이라고 어떤 성적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을 해서 어떤 학교에 갈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성한다면은 그런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새로운 교육 인프라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와 학습했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 언제부터? 0세부터. 언제까지? 사망 시점까지. 그리고 이 기록은 절대로 위변조가 될 수가 없죠. 이 기록은 결코 위변조 불가. 따라서 굳이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습을 성취했고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기존의 학교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인터넷 강의라는 사람은 기존의 학교의 교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존 학교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루저죠. 을 나누는 방법이 되죠. 그렇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고 이걸 나누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인프라는 그렇지 않고 인프라는 모두가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최적의 진로를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고 다음에 사회 전체의 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 인프라의 경우는 기존의 교육 인프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다를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이 교육 인프라가 교육 인프라 새로운 교육 인프라죠. 새로운 교육 인프라는 인프라가 전자유권 속에 들어가죠. 전자유권의 익스텐션으로 들어가요. 익스텐션. 익스텐션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교육 인프라가 익스텐션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일단 한국에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 전체에 다 확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과 표준화. 만약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성공적이라 그러면 한국에서 성공적이라면 이어서 세계 전역에서 성공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공적이고. 그리고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 관습,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의 표준적인 교과 과정이 75억 인구 모두에게 적용돼요. 인구 모두에게 적용. 그렇죠? 그게 이제 글로벌과 표준이죠. 같은 말이 같이 있네. 그럼 과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범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범적인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로서 이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금융 인프라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 그죠? 혹은 금융 관련 기구들, 금융기관들과 관련 기구들이죠. 기구들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는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0년 10월인데, 다음 달 말까지 코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미 코드는 완성을 한번 했어요. 한번 했는데, 더 좋은 도구가 나와서 두 번째로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을 다시 한번 더 작성을 해볼 거예요. 기존은 피닉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어. 기존의 코딩이죠. 코딩은 피닉스로 작성했고, 이번에는 피닉스 라이브 뷰. 둘다 피닉스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달 아니죠. 8월 달과 9월 달에 코딩했던 내용, 금융 인프라로 코딩을 했었잖아요. 코딩했던 내용을 이번에 피닉스 라이브 뷰로 재차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도가 좋아요. 훨씬 예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끝낼 거예요. 한번 해봤으니까 더 잘하겠죠, 이번에는 또. 자, 그리고 전통적 코딩과 머신러닝 부분도 좀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냐니까 보통 자 이런 시스템은 자동화라고 하니까 자동화는 어떻게 인공지능과 관련되지 않는가? 인공지능과 관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련되는 건 맞습니다. 관련되는 건 맞는데 인공지능은 전체 코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ML이죠. ML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9%는 뭐란 말이에요? 90%는 전통적 코딩이죠. 전통적 코딩을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엘릭스와 그리고 피닉스 라이브 뷰와 그리고 액토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얘는 DB죠. 데이터베이스 제어 모듈이고, 피닉스 라이브 뷰는 웹이죠. 웹의 사용자 UI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엘릭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코딩을 해요. 이세 가지, 비즈니스 로직과 웹 UI와 데이터베이스, 이세 가지가 전통적 코딩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활용첨점입니다. 활용첨점이 뭔지 아시나요? 활용첨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까요? 활용첨점 보시면 이미지. 활용. 그림 속에 있는 용의 눈을 탁 찍는 건데, 이미지가. 이런 게 점점 정점이 아니라 첨점
가령첨점. 가령정점. 점점. 첨점이 맞지 않나요? 첨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다른 말이 있는가 봅니다. 영어가 정확하지 않은 모양이네.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눈을 딱 찍는 거, 그게 머신러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용의 눈을 찍기 전에는 먼저 용을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용을 그리는 것이 누가 하느냐니까 전통적 코딩이라는 거죠. 그게 99%의 작업입니다. 점을 통 찍는 것은 1%의 작업에 불과하죠. 어쨌거나 머신러닝 모듈도 씁니다.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써서 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오래 쓸 것은 엘릭스와 피닉스 라이브러리와 액토와 거기다 파이썬을 쓸 수밖에 없어요. 파이썬. 근데 파이썬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머신러닝 관련해서 모듈을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교육법인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인,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과정들은 모두 다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딩 과정도 녹화하고, 그러니까 강의 컨텐츠로 강좌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코딩 결과물은 GitHub에 올리고 있어요.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코딩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또 강좌로서 제공합니다. 강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좌 굉장히 많아요. 벌써 뭐 150개 정도의 강좌. 그러니까 유치원 과정부터 초등학교 1, 2, 3, 4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1, 2, 3, 4학년, 그리고 대학 과정까지 해서, 대학 기초까지 쭉 해서 대략 한 150개 전후,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강좌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코딩 실습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를 한번 다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 한국에 있는 정부들,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 걸다 코딩해서 이것을 전제권의 익스텐션으로 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코딩 실습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은 한국 정부를 전자유권 익스텐션으로 구현해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일단 한국에 서비스하죠. 한국에 서비스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손바닥 위에서 도청이나 뭐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나 통계청이나 뭐 등등 특허청이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한국에 서비스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각국에 전파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할 것인가? 다시 한번. 밑에 가능할 것인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가능한가? 이런 프로젝트가. 그죠? 근데,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가능할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일단 이미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8월 달과 9월 달에 요 코딩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 가능한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또더 멋진 프로젝트로서 라이브뷰를 이용해서 또다시 재차 코딩을 할 겁니다. 11월 달에 해요. 이제 보름 뒤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 중에 마치니까, 실제 눈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죠? 근데 그것이 상용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또 다른 얘기입니다. 상용화가 가능한가? 네. 상용화는 그냥 개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개발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몇 명의 개발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냥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런데 이것을 실제 금융기관, 우리나라에는 농협이나 뭐 제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뭐 신한이나 이런 은행들, 대신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등등을 대체할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가?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째, 우리가 팀 주피터가 성공하는 경우. 그가 이런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경우 하거나 자, 성공한다면 팀 주피터가 기존의 각종 금융기관들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를 대체할 만한 시스템을 구현해서 상용화를 한 거죠. 그죠? 이것도 좋은 것이고, 만약 팀 주피터가 이런 프로젝트에 상용화 프로젝트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다음 선수들이 누구예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들이죠. 학습자들은
우리가 한 지점 다음 단계부터 진행할 수 있다. 우리가 성취한 지점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선수들이죠. 하고 아니면 그 다음 또 그 다음 선수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밖에 구성형을 했어요. 이렇게 선수들 간의 바톤 체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에서 조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 부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법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시작과 끝이 바로 교육 법인이고 우리 팀 주피터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강의로 녹화해두고 그래서 설사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더라도 우리 다음번에서 이어져서 이 일을 진행할 사람들이 목적한 바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팀 주피트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